제가 만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누굴 만나봐도 한 목소리로 먹고 살기 힘들다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에 계신 농민들도 쌀값 폭락으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여기에다 북핵 위협과 지진 공포가 추석 밥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명이 다 된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가만히 있으라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원전 진흥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제안이 더 과격합니까? 어느 길이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까?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불사와 같은 과도한 흥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북핵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는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와 같은 호전적인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돼서도 안 되는 정치 선동입니다. 불평등 해법 간단합니다.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됩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적 플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게 나았을 걸. 일본군 위안부를 세상에 알렸던 김복동 할머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아베에게 그럴 수 없다. 왜 단호히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5년짜리 한시적인 정부가 역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못하면 놔두라는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기도 불가역적일 수도 없습니다. 이 국회에 소녀상을 세웁시다.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